한장 때리다가 손도 잡고. 왜 손도 맞히고? 눈도 맞히고. 그러다가 집필.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있대요. 그 뭐지? 새우 껍질 까주는 거. 그걸 왜 까줘? 난 새우를 안 좋아해. 그러니까 왜 까줘?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 까줄 정도도 수도 있지. 그 정도도 못해서 먹을 거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.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예요? 생각했어.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야? 근데 Hello guys, have you ever thought that? Oh, I wish I could wear dress like BTS or wear Dubai BTS inspired clothes. Then let me introduce you to Fashion Jingu is an online store that recreates K-pop and K-drama fashion, so that everyone can get their favorite idol's fashion on a budget. They offer a variety of clothing collections, such as their BTS or Blackpink collection, and more than 1,000 kinds of fashion products to fill your wardrobe. They also offer free shipping over $60. Click the link down below to check them out to dress like K-pop idols. 오랜만에 쉬는 날이 생겨서 밖을 나가고자 함. 내가 할 행동은 A. 언제 어디로 무엇을 타고 왜 가는지 생각하고 외출. 무작정 나가는 거 싫다. B.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준비를 하고 나감. 발이 이끄는 그대로 가면 아, 어우 낭만파네 B는. 나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. 나는 저거 계획을 짜다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데. 맞아. 나도 그래. 나도 괜찮냐고 먼저 해줘야지. 병실에 누워있는데 전화 와서 범 들었냐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야. 야 괜찮냐 이거랑 나 A 나 A. 아 서운해? 네 서운해. F네. 전화하자마자 야 보험은? 이러면 나 안 서운했어. 보험이 중요하지.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. 그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. 야, 괜찮냐가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야, 괜찮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. 이게... 더 재밌게. 근데 저렇게 맛평가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은 맛평가할 때 안 좋은 평가부터 먼저 하면은 그렇지 나도 그래. 난 저 사람이랑 친구 못해요. 난 그 정도는 아니야. 아니 너무 속상하잖아 저러면은. 나, 근데 정성은 아니까. 만약에 너가 만들었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. 만약에 너가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. 이건 뭐지? 이렇게 먹을 것 같아. 거기 뭐지? 거기 뭐지? 나는 그게 솔직한 평가를 한 거지. 그냥 아웃이야. 어? 제가 이게 뭘까? 그게 솔직한 평가를 한 거지. 그게. 난 선평가 무조건 할 것 같은데. 그래 평가부터 해야지. 아, 근데 이건 솔직히. 아 이거 엄마 나 간차스 맛있겠다. 그렇지. 맨날 중요하지. 맨날 저래. 얘 맨날 저래. 이게 좀 내가 막으면 그 미연 넣을까? 자. 불 붙은 것에 대해서 아 사람들이 요즘 진짜 화가 많고 진짜 놀 게 없구나. 그러니까.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을 것 같아. 별 생각 없는데? 아니 그러니까, 이건 어때? 자 잠시만. 나도 야, 한 사람씩 얘기해 보자. 정국아 너 뭐 응? 어떻게 생각해? 그래 일단 한 사람씩 짧게 얘기해. 그래. 떼주면 안 되죠? 자 오케이. 자 슈가. 나 별 생각이 없어. 떼줘도 된다. 어떻게 해야 돼? 떼주면서 시그널 막. 야, 그냥 이렇게 떼주는 건데 뭐 갑자기 이렇게 떼주면서 뭔가 둘이 막 뭔가 이어받아 그러면 약간 뭐야 너네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떼주면서 약간 이러는 거였지만 이렇게 떼주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 이게 떼주고 밥을 싸서 아 이렇게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선 넣었지 그치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안 떨어지면 떼줄 수 있는 거지 봐봐요 젓가락을 밥 먹은 그 젓가락으로 계속 그렇게 입에 넣은 젓가락으로 계속 그걸 떼주는 거야. 그걸 괜찮아. 입에 넣은 낮장으로 나왔겠는데. 아 잠깐만. 그래서 너는 킹 받아 안 받아? 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싸우고 말 것 같아. 아 태형이 오늘 너무 웃기다. 아니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안 돼. 왜? 안 돼. 왜 안 돼? 왜 찢었어? 안 돼. 아니 왜 안 돼? 면을 퍼주는 거야. 그건 괜찮아. 면을 퍼준 괜찮아. 그건 괜찮은데 떠주는 거야. 근데 깻잎은 묘하다. 아 그건 괜찮은데 깻잎. 왜 깻잎은 왜? 깻잎 한 장 때리다가 손도 잡고. 왜 손도 맞히고? 눈도 맞히고. 그러다가 집필.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거야. 아니 그때 좋은데 결혼을 왜? 아니 근데 그런 전제가 없잖아 저기. 아니 잠깐만. 깻잎으로 결혼까지. 야 우리 제이 얘기 좀. 그래 제이 해봐. 근데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래 아 그러니까 남의 여러분 또 심쿵했다 그렇죠 아, 난리 났다 어 나 안 돼 안 돼 떼줄 수도 있지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어 아니 앞으로 깻잎 나오면 다 치워 그냥 생선 살 발라준 것도 아니고 생선 살 생선살도 근데 그것도 있대요 그 뭐지 새우 껍질 까주는 거 그걸 왜 까줘 난 새우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왜 까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아니, 까줄 정도도 수도 있지. 그 정도도 못해서 먹을 거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새우 껍질째 먹어 저는 까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우 껍질 정도 아 근데 새우 껍질 까서 내미는 건 자 우리 예를 들어보자 아, 왜냐면 새우 껍질은 이 노력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한 명만 몸을 더럽힐 수 있는데 굳이 막 거기 모여 있는 세 명이 다 몸을 더럽혀야 될까? 이 사람이 제일 과몰입하네 보니까. 그러니까. 야, 형, 너도 상황 너무. 나도 A님은 나 먹으면 되게 과몰입하잖아. 자, 쟤를 먹여줘. 그러니까. 상관없는 사람 누구예요?
너 상관없어. 난 자, 윤기 형. 나도 상관없지. 자, 형 애인이랑 나랑 같이 형이랑 같이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. 형의 애인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해줘요. 근데 젓가락이랑 다. 뭐 어때? 무슨 상관이야? 아 얘는 젓가락 같아. 그럼야 우리 먹던 거냐 어떻게 먹냐 너? 아니 국탕 이건 어떻게 해? 아 그러니까 국은 새우가, 괜찮아. 새우... 국은 괜찮은데 새우 껍질 까지면 안 되지. 새우 껍질 안 되지. 아니, 아니 봐봐. 아니 야 저기 한 명만 희생하면 될 거냐 새우. 너한테 왜 의자가 부러지고 그래? 야 얘는 다리 껍질을 까지고 있어. 네가 김남준이야? 야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. 이 나이 먹도록 깻잎 못 되고 그래, 새우 못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. 아니 야 뭐 그래 고등어 살 못 바르는 거 오케이 이해해. 까주는 거는 좀 그렇다 나도. 아, 여러 명한테 내가 다 해주면 되는 여러분, 거 아니야? 내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예요? 생각했어.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야? 했는데. 약간 술 따라주는 걸로 대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? 아니 술 따라주는 거 할 수 있어. 술은 괜찮지. 술은 비워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다 해주잖아 이렇게. 나는 깻잎이랑 술이랑 뭔 차이지? 그치 나도 그 생각이야. 뭔 차이야 그냥 다. 아니 술 따라주는 건 문화잖아. 아 근데 맞아 저것도 문화잖아 야. 한국에만 있는 문화잖아 깻잎이. 아니 저도 듣다 아니, 보니까 깻잎 깻잎 열받네. 문화가 아니지. 아니 나 듣다 보니까 열받네. 왜 깻잎을 왜 굳이 떼줘. 얘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. 그러니까 왜 떼냐고. 술은 비워져 있으니까 내 것도 따르고 제 것도 따르고 하는 거. 아니 안 떼지고 있으니까 떼줄 수 있는 거지.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 떼줄 수도 있다는 사람들 다 똑같이 겪어봐야 돼요. 시켜봐야 돼요. 한번 겪어볼게요 한번 내가. 절대 안 되지. 나도 한번 겪어볼게. 여행을 가기로 했다. 이중 맡고 싶은 역할은 중복 가능. 1번 계획, 2번 총무, 3번 맛집, 4번 오락, 5번 그냥 무인승차. 와 나 그냥 무인승차를 못해. 네. 당연히 5번 아니야? 무인승차. 난 진짜 5번인데 나도. 당연히 5번 아니야 이거? 사실 5번 같은 케이스를 제일 싫어하는 게 5번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서 토를 다뤄. 아니 이야기 하는 거 이야기 하면 되는데 갑자기 가서 난 니네가 다 맡길게 이러고 가서 나 근데 여기 좀 더럽다 이러면서 막 약간 나인 것 같아. 야 이 돈이면 이것밖에 없네. 왜 내 욕하냐 갑자기. 문제 나오네요. 자 친한 친구와 둘이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다른 친구를 데려왔을 때 내 밥. 아 이거야. 아, 이거 말을 해야죠. 말을 해야지.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. 한 명씩 발표를 해보죠. 그거는 네. 좀 거시기하다 이거도. 그렇지 전라도에 거시기는 네. 많은 것들이 한쪽도 있잖아요. 약간 그렇죠. 좀 난감하고 네. 불편하다. 좀 거시기하네. 네. 자 B 씨. 저는 티 내지 않고 자리에 조금 있다가 집에 간다. 어 무서운 사람. 무서운 사람이네. 네. 근데 되게 예의 있다. 왜냐면은 화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티는 안 내요. 아 그래도 민망할까봐. 예. 네. 네. 진영. 저는 누군데. 누군데. 네. 누군데. 그치, 어, 그렇지. 아, 이게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구나, 바로. 아, 저도 비슷해요. 형, 안녕하세요 할 것 같은데. 누구셔? 누구셔? 바로. 그렇지, 누군데? 아니, 속으로는 되게 불쾌하겠죠, 약간. 네. 뭔데? 그러니까. 뭔데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오지?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뭐함? 진짜 머리 물음표 가능할 거야. 뭐함, 너? 저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서 저는 말을 왜 안 해? 기분이 약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, 말을 왜 안 하냐? 그리고 말을 하고 될 거야, 이제. 보통 기분 안 좋을 것 같아. 일단 밥은 먹어요? 밥은 먹을 것 같아. 아 밥은 먹어 그래도. 밥 중요하지. 밥 먹으려고 나온 건데. 전국이 상관없음. 나 상관없는데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근데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고. 오히려 열려있어 새로운 인맥? 오히려 좋아. 마인드가 좋아. 좋네. 알아본 봤는데 이 사람이 안 좋으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순간만큼 뭐 모르니까 서로. 야, 하루 종일 대화를 안 하면 미쳐버리나.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에. 웬만하면 대화. 아니 막 격리 우리 다 해봤잖아. 격리할 때도 막 막 꼭 전화해야 되는 사람. 맞아. 나 친한 형은 격리하면 전화 맨날 와. 아, 피곤해. 힘들어 죽겠는데 뭔 전화야. 영통하면서. 아, 나 전화 제일 싫어. 영상통화는 좋아.